짧은 이야기지만 두세 페이지에 대한 짧은 이야기지만 긴 생각 뭐를 긴 생각을 하라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일부에서는 선생님들 이 책을 읽고 마음에 와닿았던 어떤 그 전략이라든지 느낌을 가져보는 시간은 갖도록 하고 2부에는 수업 진행하면서 2부에 다뤄봐야 될 내용들을 찾아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빠져서 죽는 게 오해요. 드물기는 하지만 간간이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일어나죠. 그렇죠? 자기의 군생활을 기반한다든지 뭐 다른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 번째는 대다수의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물에 빠져 죽지는 않아요. 물이 마를 때까지 그냥 그 속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죠. 자기가 물을 퍼내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물이 마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 속에서 물이 없으니까 이제 꿈을 속이기는 하지만 맨날 돌면서 관측할 수는 있고 변화 없이 이런 유형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는 공통점이 뭐냐? 그럼 나에게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문을 닫아야 새로운 문이 열리는데 기존의 문을 못 닫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해온 게 아까웠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미래를 못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우물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괴롭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물이 저절로 마른 거예요. 뭐냐 그러면 그 비참한 생활을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그 상황에 적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적응해서 살만하니까 계속 거기에서 그 생활을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문을 닫죠. 여기처럼 문을 닫으니까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서 문을 닫는다라는 얘기는 지금 일어난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되겠죠. 아, 내가 지금 문을 닫았구나.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겠죠. 즉, 그 이전까지 내가 해왔던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다. 다시 얘기해서 물에 빠지기 그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의 문을 닫게 되면은 할 수 있는 일이 보인다라는 얘기는 그 순간 또 다른 문이 열리게 되겠죠. 그러면 받아들이면 그 문을 딛고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변화를 추구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물에서 나와서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우물에 빠진 당나귀의 이야기가 아주 전형적인 우리 삶의 모습 세 가지 유형을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각자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우물에 빠졌던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지금 우물에 빠져있고 우물에 빠져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우물에 빠졌는데 그때보다는 견딜만 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우물에 빠져가지고 나는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는 문을 열고 그쪽 세상으로 갔다라고 나아갔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결과가 나의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이 결과가 앞으로 또 어떤 결과를 위한 과정이 되어지는가 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의 삶의 자세를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현실에서 내가 지금 다 우물 속에 있잖아. 지금 다 내 어떤 우물 속에서 세수를 다 하고 무슨 일을 열심히 하는 거는 다 하는데 나중을 너무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뭐 퇴직해도 나올 때는 뭐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놀자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일을 했으니까 이제 내 편하는 게 놀자는 생각을 하지만은 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뭘 해야 된다는 것이 다가올 수가 있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거지. 하면서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고, 제가 지금 작년에 발을 수술해서 이제 발레를 못 하게 됐잖아요. 발레를 못 하면은 그냥 뭐 이거 수술했으니까 이제 발레 못 하니까 안 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나 같으면 이제 뭐 딴 데 놀러 갈 데가 없어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뒤에 가서 노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발레 하는데 난 뒤에 가가지고 매트에 앉아가지고 그냥 앉아가 보기만 보고, 생각이 있으면 생각도 좀 하고, 안 그러면 뭐 또 쉬는 시간 되면 또 같이 이야기도 하다가 이렇게 흘러왔는데, 그거라도 안 하면은 내가 어떻게 뛰쳐나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나는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갔단 말이야. 가고 난 다음에 이제 또 가을에도 이제 또 공부해가지고 발표한다 하길래 나 발 아파서 못해 이랬는데 선생님이 그래도 한번 해봐야 뭐 대충 하세요 이라는 거라. 그래가지고 대충 해가지고 이제 발표한다고 3년 했거든요. 했는 거 보면은 내가 하기 싫어도 그것이 다가올 수가 있다는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거든요. 그렇게는 그 다가오는 거는 그러면 금방 다가오느냐? 절대로 아니지. 지금 여러분들은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이런 모임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받아들이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보고 책도 읽어보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살아가는 것을 이제 깨우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앞으로는 잘 살아가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 하는 현실을 잘 하시고, 퇴직해서 문 닫기면 새로운 문은 반드시 열린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열릴 수 있으니까 그것을 그때 가서 또 충분하게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지. 지금 내가 뭐 퇴직도 안 했는데 일을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굉장히 심하게 걱정을 할 필요는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 같으면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다가 내가 주소가 올 수 있는 거는 그냥 주소 가지고 내 생활을 즐겁게 살겠다는 거지. 그러고 남에게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해보겠다는 거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나와서 하는 일은 반드시 고정적으로 하는 일이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는 있는 게 좋아요. 그냥 임시로 자꾸 뭘 할 수가 있지만은 내가 정말 좋아해서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주는 거는 지금부터 자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나 진짜 혼자거든요. 외로울 때도 많아. 누가 내 인데 전화해 준 사람도 없어. 뭐, 여, 이리, 있어서 옛날에 여기 있고, 여기 안 들어오지만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니 어찌됐노? 이래 물어보는 사람은 진짜 없거든. 그렇게 뭐 학교 선생님 했으니까 선생님들 매치 있지. 일반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걸 그러면은 외롭다고 할 수가 없잖아. 내가 내 스스로 고독을 또 이겨내야 되는데, 고독은 내가 즐겨야지 고독을 이겨낸다 하는데, 그러니까 즐거운 일을 내가 찾아다니는 거잖아. 찾아다니는데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면은, 아, 이건 내만 해가 되는 게 아니고, 남도 이걸 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은 파고들 수 있거든. 그래서 어울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모임에 오는 것은 나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책 속에 하나 읽어본 것은 뭐 무슨 책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글쓰기를 한다면은 내가 글 쓰는 작가가 돼야 되고, 내가 이 책을 읽는 사람이 되면은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여기에 속에 들어가는 이 사람이 글을 썼는 이걸 이해 돼야 된다 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발레를 한다면은 그냥 발레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발레가 되는 백조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을 읽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내가 뭐든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관심을 가지고 간절하게 원하면은 그런 걸 한 가지는 충분히 가지고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보면은 내가 제일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 여기서도 막 말 글반 해가지고 이제 글쓰기 하잖아요. 글쓰기 하는데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은 글쓰기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다리가 불편해도 머리만 안 불편하면은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운동 같은 거는 다리가 불편하면 실제로 못 하잖아요. 뭐, 못 하지만 이제 그런 거. 노래라든가 이런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별로 갖고 있는 것이 없이, 준비물 없이 할 수 있는 일들. 글쓰기는 그냥 연필하고 종이만 있으면 되고, 노래는 뭐, 그냥 부르면 되는 거. 그렇다고 해, 가곡이 아니라도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 그런 것으로 해서 나를 자꾸 살려갈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원하고 그런 걸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그 분야는 여기도 아까 얘기했지만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분야는 무수히 많이 열려 있고 남들한테 줄 수 있는 일도 무수히 많이 열려 있는데 그걸 내가 안 가질 뿐이에요. 나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디든지 푹푹 들어가서 같이 그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솔직하게 말하면 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다는 거지.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 대충 아직까지도 대충 요 정도만 살면 되겠지 싶은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참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임에 들어오는 것도 행복이잖아요. 저는 진짜 솔직히 이거 책 빌리러 갈게. 책도 없어. 그래가 안 빌리고 그냥 염치불구하고 얼굴 다 가리고 여가가 앉아있어. 운동을 통해서 아, 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일으키게 되고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그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 느낌의 방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움직임에는 화살표가 여기에서 이 느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초심인데 처음에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은 나중에 그 초심을 잊어버리죠. 잊어버리고 하기 위해서 하고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화살표를 준다라는 이야기는 그 초심을 첫 그 느낌으로 하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 그렇게 했을 때 진정한 감동의 삶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떤 느낌이 가장 좋냐고 하면 제 자신을 느낄 때가 제일 좋거든요. 그리고 제 자신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 이게 나지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들 때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이 느낌이 이제 행동을 부여하는 부분, 방향을 부여한 부분이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두 번째 책 쓰기인 거예요. 두 번째 책 쓰기인데 지금 시작을 하는 단계에서 초심을 잊어버려 쓰다 보니까 첫 책 쓸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왜 책을 쓰고 싶나라는 생각을 했나 그러면 나를 느끼기 위해서 나는 언제부터 되나 그러면 뭔가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서 도움이 되고 그런 영향력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내 자신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고스란히 이제 책을 통해서도 수업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책을 통해서도 그걸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책을 써야 되는데 글을 써야 되는데 조금 쓰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 자꾸 책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가는데 책은 결과물이잖아. 그런 마음들이 한편 한편 켜켜이 쌓여져서 완성되어진 결과물이 책일 뿐일 텐데 어느 순간 이 초심을 잃고 책을 쓰기 위해 가지고 끙끙거리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화살표를 주고 또 방향을 계속 주어야만 이렇게 낭떠러지로 추락한다 나오죠. 느낌은 방향이 없다면 낭떠러지로 추락한다. 그 초심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행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초심을 생각하는 이게 원론적인 목적적인 부분이겠죠. 그 느낌에서 권원해서 방향을 달아서 화살표를 통해서 매번 매번 움직이는 그 행동들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감동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제도 이렇게 노트북을 열었어요. 노트북을 열었는데 쓰려고 이렇게 하는데 또 제 머릿속에는 책이 먼저 딱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 아니지
라고 하면서 바꾼 게 뭐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했지, 이 소제목에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이 뭐지, 자꾸 이쪽으로 이제 내 느낌에 대한 이 방향들을 잡아주고 화살표를 계속 주는 거죠. 이 노력들이 한시도 하지 않으면은 정말 방향을 잃고 단편적으로 떨어지고 말 그대로 노동이 되고 고역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단락을 그렇게 해봤어요. 또 표현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게 생명의미일까를 좀 곰곰이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앞에 전편인지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이게 항상 그 고정관념이라는 세계 속에서 탐조하잖아요.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맞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우리가 진리라는 어떤 게 무엇인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이라는 것이 계속 살아가면서 바뀌어야 되는, 인식의 변화를 계속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너무 지금 여기 책에 전편에 나온 것처럼 우리 너무 일상적으로 사는 그런 모습을 이제 진리 나그네라고 표현해서 우리한테 뭔가 어떤 변화를 좀 시도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내용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아, 내가 이 단어 보면서 좀 생각이 전환을 좀 많이 해봐야겠다. 좀 내가 옳다고 하는 것, 내가 맞다고 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내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사랑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런 게 막 저는 한꺼번에 막 와닿으니까 이게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느낀 걸 똑같이 이제 남편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책을 읽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더라. 우리가 부모님 계실 때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막 반찬을 해서 이제 시어머니한테 반찬 들고 가라고 오늘 보냈어요. 가가지고 어머니 갖다 드려라고. 제가 친정에는 좀 잘하지만 시댁에 좀 많이 못했거든요. 근데 이걸 보니까 아, 이게 마음이 또 이렇게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챙겨주니까 신나가 지금 갔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이 짧은 글 속에서도 이거 어마어마한 이 감동을 주고 이게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이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막 좀 이렇게 눈물이 날라는데, 아까 막 얘기를 전하면서 남편 앞에서 제가 눈물 막 펑펑 울었어요. 아, 내가 너무너무 눈물이 난다고 그랬는데, 와, 이 글이 주는 힘이 정말 엄청나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왔습니다. 아, 정말. 이 책, 모든 책이 다 좋은 그 감동을 주고 메시지를 주지만, 이 책은 또 짧은 글 속에서도 정말 이 제목처럼 긴 생각을 하게 하고 깊은 감동을 주는 책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요즘 요즘 좀 조용하고 너무 왜 진짜 저녁 때까지 젊은 애들처럼 휴대폰 잘 안 보다가 휴대폰 유튜브 계속 보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러니까 새벽까지 막 이렇게 자고 늦게까지 일어났다가 진짜 퇴직하신 분들처럼 약간 그런 삶을 조금 지내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내가 시간을 너무 허비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똑소문까 그러니까 시간은 많은데 내가 너무 이렇게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제 자신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좀 뭔가 규칙적인 삶을 좀 살기는 해야 되겠다. 나를 좀 다잡는 시간을 좀 올해는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꼼꼼한 가를 제가 신청했는데
이 시간이 남는 것도 좀 책도 좀 읽고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 말을 해서 그런지 실장님이 오늘 또 볼 일이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오라고 얘기해갖고 책은 안 읽었지만 제가 이렇게 80초 동안 할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여기도 보니까 뭐 사랑합니다라는지 그런 말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짧은 시간 안에 진짜 많은 걸 할 수가 있는데 아 참 저도 시간을 좀 더 이렇게 활력적으로 좀 이렇게 쓰는 것들도 중요한 걸 좀 알차게 써야 되겠다 내가 너무 좀 낭패하게 생활했구나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면서 누구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퇴직하면 뭐 할까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는 시간에 나는 무조건 안 된다고 그냥 푸념만 하고 있으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저는 이 짧은 이야기에 긴 여운도 남겨주고 많이 생각을 하고 교육 부여관에서 많은 행동을 또 실천을 이 생각을 실천을 옮기게끔 또 하는데 이 짧은 이야기가 저 명언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런 명언을 들으면 그 속에 진짜 함축적인 게 좀 많아갖고 이렇게 좀 생각을 좀 길게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짧은 이야기가 명언을 참 많이 속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뭐 수행 관계자서 그거 받았고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뭐 앞서 그 여러분들께서 또 많은 이야기도 해주셨고 그 이전에 수요 강연에서 이야기를 해석한 것 같고 또 앞으로 또 함께 될 것 같습니다. 늘 우리가 중심에 두고 있는 키워드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과정부터 결과를 만들어내는 근본은 바로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였죠. 그리고 두 번째 이혜빈 교수의 최고의 장점이자 강점은 큰 이야기, 멀리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일상에서 심히 흘려내는 그런 주변의 이야기들 속에 숨어있는 깊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우리도 나의 세상을 관찰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관계로 연결할 것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방법을 찾는 생각으로 가면 좋겠다 라는 것이 두 번째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계기였습니다. 이 책 품위구에 보면 관심에서 관계로 라는 단락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만들어내는 것도 결국에는 연결시키는 힘이 없으면은 결코 그 경험에서 질을, 즉 생각을 뽑아낼 수가 없죠. 탄생시킬 수가 없어요. 이 책에서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것 자체로서 끝나게 되면은 하나의 파편적 지식 또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가 그냥 적게 보는 선에서 끝이 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아까도 느낌은 있었는데 남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나를 터치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의 자연분이 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내 삶의 일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 힘 그래서 그 연결을 통해서 나의 일상을 다시 재해석하고 거기에서 방향을 잡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화살표죠. 세부적인 자기 행동 계획들을 가지고 그 느낌을 일관성에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면 그때 비로소 정말 내가 내 삶의 주인이구나
나 죽을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아, 나는 정말 나로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동이 있는, 즉, 자기 자신에게 감동을 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발굴 마치고 뒷자리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모두 할아버지 유시원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해왔었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했는가를 돌이켜보면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죠. 그리고 나는 무엇에 대해서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알고 있는 것을 좀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새롭게 시작한 2023년 첫 고수 모임을 통해서 자기 생각의 그런 이 길을 판결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이 책을 설명하시면